지난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직전 일본은 강제 동원과 강제 노역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강제 노역을 포함해 전체 역사를 알리고 피해자들을 기리겠다며 일본은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 센터는 현장이 아닌 도쿄에 문을 열었고 전심을 어디에도 약속한 강제란 표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인 동원에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강제 동원을 부정했고 이렇게 월급 봉투까지 보여주며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만 담았습니다. 정부는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바뀐 건 없습니다.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 약속한 사도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sincerely remembering all the workers at the Sado Island gold mines, especially those from the Korean Peninsula. 등재 조건으로 현지 설치에 합의한 전시관엔 공개 채용, 공식 채용과 같은 표현만 있고 뜻에 반하는 강요 당하다와 같은 강제 동원을 뜻하는 표현은 전무합니다. 이 전체 전시물의 70% 이상을 1946년 사도 광산 측 작성 문서로 채우면서 조선인은 불결하다 등 조선인 폄하 내용까지 그대로 전시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추도식마저 강제 동원이나 사과는 물론 유감조차 없이 등재 자축 행사로 끝나면서 또다시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됐습니다. SBS 최정입니다.